마시타 토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양한 장난감을 준비해봤어요. 큐방 포켓몬 피규어, 미니 캣, 서프라이즈 졸리 토이, 킨더조이 두 상자와 보석 캔디, 파이오미니카 키즈비타, 큐티 프렌즈. 첫 번째 장난감은 바로 너, 서프라이즈 졸리 토이. 계란 모양의 킨더조이를 닮았네요.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양쪽을 잡고 하이야! 이야! 오! 여기는 장난감. 여기는 초콜릿일 것 같아. 졸리, 졸리 초콜릿. 오! 과자가 박혀 있는 초콜릿이야. 숟가락을 떼서. 와! 한 번 더. 자, 이제 장난감 부분. 열려라. 장난감 무엇이 들어있을까? 오! 자동차. 노란색 자동차가 들어있었네요. 자세히 보니 무늬가 찍혀있어요. 러브, 사랑, 옆모습, 뒷모습, 태엽이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면 굴러가는 건가? 안 굴러가요. 고장났나봐. 노란 반투명 자동차였어요. 다음 장난감은 하나요. 고고. 다음 장난감은 미니캣. 고양이예요. 큐티 연필깎이. 두 가지 사이즈의 연필깎이가 들어있대요. 어머나. 자, 한번 열어서 볼까? 어머나! 노란색 통 안에 들어있네. 여기에다가 연필을 꽂으면 되겠구나. 어머나, 세상에나. 이렇게 열려요. 어머나! 한번 깎아볼까? 와, 깎인다! 짠! 와, 뾰족하게 잘 깎였어요. 뿅! 세 번째 타자는 바로 너! 포켓몬스터 큐방 포켓몬 피규어! 이쪽에 점선이 있어요. 점선을 따라서 짠! 동전 넣는 구멍이 있네. 저금통도 되네요. 요 중앙을 한번 눌러볼까? 눌러서 열어주면 아마 연지 권지를 찍은 노란 피카츄! 카메나!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어딘가에 붙일 수 있는 거가 있어요. 설명서도 보도록 해요. 카메나! 뒤에 오! 이렇게 들어있네요. 아마 딱 붙었다! 자, 네 번째 장난감은 야! 큐티 프렌즈. 아이린, 써니, 제니, 앰버, 도로시, 엘리, 나나, 소피아, 세라, 루나, 해피, 조이. 그리고 조립 해설서가 껍데기에 그려져 있어요. 투명한 케이스. 우와! 장난감과 과자가 들어있어요. 먼저 과자를. 프루투텔라. 이게 뭘까? 요거트. 자, 먼저 한번 보자. 어머나, 이거 말랑말랑한 거다. 먹어볼게요. 맛있다. 분홍색은 라즈베리라고 써있는데 라즈베리 맛인가? 아, 색깔 예뻐. 요것도 요렇게 비비비비. 라즈베리 향이 가득해. 맛있어. 아까 노란색은 망고 맛이었네요. 사탕을 먹으면서 장난감을 보도록 할게요. 뜯긴 포장지를 보니까 우리는 엘리 친구를 만났네요. 조립 고고싱. 줄무늬 고양이 옷 머리 뿅! 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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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녕 엘리. 안녕. 엘리 반머리 했네. 뒷머리 예쁘다. 받침대에다가 고정! 와우! 큐티 프렌즈 엘리였어요. 와! 다섯 번째는 바로 너! 보석 캔디! 소피 루비! 짠! 와! 보석 사탕이 들어있어! 반투명한 노란 나비 반지! 손가락에 쏙! 아, 예뻐라! 예쁜 나비 반지! 요 보석 반지도. 어머나, 이게 사탕이란 말이지. 이번엔 보석 반지 요렇게. 어머나, 쪽쪽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다 녹여볼까? 아이, 맛있다. 다른 보석 캔디도 한번 열어보도록 해요. 얘는 보라색이네. 그리고 위에는 녹색 곰돌이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석 캔디가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우후! 보석 반지였어요.
다음 장난감은 바로 너. 킨더 조이. 마. 여기 동그란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세 알이 들어있어요. 나와주세요. 와. 여기 킨더 조이 상자 하나 더 까보도록 해요. 와. 킨더 조이. 으라차차차. 여기는 장난감, 여기는 초콜릿. 야, 어머나, 역시나 동글동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숟가락을 쫙, 호이. 욕심쟁이 두 개를 한꺼번에 팠어요. 먹으면서 장난감을 개봉. 와, 도깨비야, 어머나, 메롱하고 있네. 또 안에는 30 숫자가 적혀있는 화살표. 10, 20, 30. 그리고 설명서가 있네요. 어머나! 메롱하고 있는 도깨비. 줄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꼬부려가지고 통 튀겨서 몇 점을 맞출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살짝 접혀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접어줘요. 메롱 도깨비 친구는 여기가 볼록 튀어나오게 만들어요. 자, 우리 20점에 갈까? 30점에 갈까? 10점에 갈까? 한 번 더. 얍! 될 때까지 얍! 어디로? 전진하란 말이야! 가보자! 오! 30점 포인트를 획득했어요. 자, 그 다음 킨더 조이는 으라차! 장난감 바로 깝니다. 와, 뭐지? 어머나, 음표가 그려져 있는데? 어머나! 세상에나. 어, 뭐야, 여기 해설서가 하나 더 있어. 해설서가 두 개나 돼. 짠, 모자를 씌우고 옷에다가 이렇게 꽂을 수가 있구나. 여기 모자에 이렇게 녹색을 색칠하라는 건가 봐. 여기 하얀 부분 말이죠. 여기도 색칠하고 여지에도 색칠하고. 와, 그래피티. 어머, 어머, 귀여운 색연필이야. 자, 일단은 모자를 한번 써봐요. 짠, 어머나, 모자 썼다. 모자를 뽑고 색칠을 해줄게요. 짠! 연한 연두색을 색칠했어요. 이렇게 포켓 같은데 꼽을 수가 있어요. 여기 옷 포켓이 있는데 앞부분 요것을 여기 사이에 이렇게 탁 이렇게 옷에 달고 다닐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킨더 조이. 킨더 조이! 야! 개봉 박수! 어머나! 예뻐!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요정인가 봐. 어머나. 요렇게, 요렇게 조립하면 요렇게 돼요. 연못 위 새 요정. 어머나. 아이, 예뻐. 먼저 분홍색 날개를 어머나 뜯어줘요. 분홍색 천사 날개. 귀 튀어나온 부분에 구멍을 뿅. 한쪽도 뿅. 그리고 우리 요정을 뒤에 이렇게 뒤에 홈에 합체해줘요. 아, 곱다. 평상시에는 날개를 이렇게 접었다가 이제 날아오를까? 뿅. 와, 예쁘다. 쫙 열어라. 어머나. 먼저 설명서를 먼저 보고요. 어머, 어떡해. 귀여워. 어머. 강아지. 어머나, 쏙 들어가는 거야? 아, 예뻐. 어머나, 세상에 꽃도 있네. 자, 이 꽃무늬 종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우고 결합. 와, 돌멩이 굴에 꽃이 핀 모습. 뒤에는 낙엽 쥔 모습. 어머나, 귀여워. 그 안이 편안한가 봐요. 다음 킨더 조이는 울랄라 아비오. 와, 그리고 어머나, 웬 소녀들이 예쁜 옷을 입고 있어. 어머, 설명서를 한번 볼까요? 아, 요 보라색에다가 이렇게 꽂는 거구나. 오, 이렇게 다양하게 꼽을 수가 있구나. 어머나, 여기 그리는 것도 있어. 와, 먼저 이렇게 떼서 판에 이렇게 씌워볼게요.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옷을 바꿔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리도 어머나 어머나. 아,
재밌다. 이 안에 보니까 기름종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기름종이를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려주는 거예요, 대고. 와, 세상에. 이렇게 그려졌어요. 한번 종이를 떼볼까요? 어머나! 여기다 색칠해도 되겠다. 잘 맞습니다. 이번에는 킨더조이. 어떤 장난감이 들어있을까요? 열어주세요! 와우! 뭐지? 무슨 장난감일까? 사면서를 보도록 해요. 어머나! 맛있다고 좋아하는 동물이다. 촥 뛰어가는 호랑이. 와우! 이 맹수들 중에 우리는 하얀 백호를 만났어요. 그리고 15라는 종이가 있네요. 5, 10, 15! 이렇게 떼져요. 그리고 여기 살짝 접혀있잖아요. 이렇게 잡아줘요. 잡으면 세워줘요. 짠! 5번도. 와! 자, 우리 백호 친구 볼까? 와, 여기 이빨 봐.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요. 앞발을 쭉 내밀었네요. 바닥에는 이렇게 움푹 파져있죠?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튕겨주는 거예요. 호랑이 엉덩이 부분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대고 튕겨줍니다! 아, 아깝다. 조금만 더 강하게 밀었으면 15번이 넘어갔을 텐데.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이런! 한 번 더! 와! 제대로 넘어갔습니다. 15점 획득! 자, 이제 타요 미니카 친구들을 만나보도록 해요. 와! 먼저 만나볼 버스 친구는 호기심과 장난이 많은 럭키. 비닐을 벗겨줄게. 여기 뒤에 점선이 나 있네. 와, 벗겨진다. 야. 그리고 옆에는 태엽이 있어요. 돌리니까, 어머! 바퀴가 돌아가요. 우리 이 통 안에는 무엇이 들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와, 열렸다. 실리카겔 방부제는 먹지 마세요. 안에는 어머나 하얀 비타민제가 들어있어요. 복숭아 맛이에요. 타요 미니카 키즈비타. 어머나 태엽으로 싱싱 달려요. 라니 비닐을 벗겨줄게요. 라니 세 번째는 120번 타요 버스. 타요 옆모습 뒷모습. 그리고 이쪽에는 태엽이 마찬가지로 있어요. 우리 타요 버스의 타요. 타요 버스 친구들이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난 장난감을 들고 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땡큐 땡큐 땡큐. 맛있다 토이였어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See you again. Bye.